어떻게 생겼나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보죠? 네. 이렇게 생겼대요. 칠갑산 가봤어? 예, 많이 왔습니다. 고향벌레? 전남 여수고. 아, 여수도 어떻게 칠갑산까지 장마철에 또 내려가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국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이제 곡을 쓰신 종파 선생님께서 아. 또 공주부여 이제 이쪽이 고향이시거든요. 맞아, 맞아. 이 국악적인 곡이 이 칠갑산하고 딱 맞아 떨어지겠다 해서 저는. 이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이 노래가? 한 27년 된 것 같은데. 아. 군대 갔다 왔어요? 예, 맹호부대 갔다 왔어요. 맹호? 쉬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난 제일 미워요. 근데 요새 같은 분 어디 참 겁이 나서요. 그렇죠? 내 친구도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쎄 이빨을 다 뺀대요. 내가 무슨 신체 검사를 하러 갔댄다. 네. 그랬더니 평가 때문에 못 가게 된 거 알아. 이빨을 안 뺀대는 괜히 빼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함께 하나 더 드릴게요. 주변 분의 전통가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4, 5년 전에는 뭐 아리아리오, 동굴동굴, 락앤롤 리듬이 굉장히 좀 신나는 노래를 좀 들려드렸어요. 칠갑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말씀하세요. 주병선 씨는 슬로우 노래가 어울린다 해서. 사실 이제 그 드라마 OST 노래 굉장히 좀 차별을 많이 했거든요. 대조영 메인 테마곡도 불렀었고요. 그리고 신인경 씨는 어떤 하얀 거짓말을 삼켰던 노래도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슬로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예, 오늘 여기 와서 불러가지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앞으로 이 노래도 계속 홍보를 하려고요. 그리고 교통방송 1주년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럼 내년에 또 와가지고 그게 히트가 됐나 안 됐나 또 확인 한 번.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들을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저 미리 말씀드린데요. 이거 이제 다 끝나가는.